일본 소도시 여행을 갑니다. 눈치 게임 실패. 나 같은 미친놈이 이렇게 많았을 줄이야. 근데 35도란 이렇게 비키잖아. 이때부터였을까요? 길바닥에 돈을 뿌리고 다닌 게. 전 원래 호텔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번엔 호텔 하나만 보고 선택했는데 진짜 이쁘긴 이쁘더라고. 스토리 올렸다가 DM 100개 받았어요. 여긴 무조건 정원뷰로 해야 된대요. 호텔 찍자마자 바로 나온 이유가 이 마츠리를 구경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니 도착하자마자 길맥이라뇨. 찬 나마비루 미쳤다. 지금 36도거든요? 일본 여행 여름에 가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 축제 보로는 한 번쯤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고백하자면 일본 맥주 마시러 왔어요. 카구라자카는 아기자기한 가게랑 맛집이 많다던데 그래서 길거리 음식 퀄리티도 정말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서서 먹는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길에 쓰레기통이 없던데 다 어떻게 버린 거야? 호텔 근처에는 갯불도 없어서 여기서 밥을 먹고 가야 했어요. 주방 꼬라지가 불안한데. 이제 일본도 QR코드로 오더를 많이 하더라고. 뭔가 일본만의 맛이 없어졌달까? 뭡니까 이게? 저기 우리 동네 콘유라고 고깃꼬치가 더 맛있는 거 같냐며 가격은 착했다 그래도. 너 귀여워. 직원분이 한국말로 말씀해 주셔서 셀카를 찍어봤는데 놀린 건가? 말도 안 했는데 얼음이 채워져 있었고 이불은 또 뒤집어놨네. 근데 밑을 빼주시면 안 될까요? TV 장 문은 뒤집어놨고 기념 초콜릿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침에 보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진짜 여기 도쿄 맞아? 너무 예쁘다. 자고로 비싼 호텔에 묵을 때는 호텔에 오래 머무르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어제 밤에 조식을 시켜뒀었거든요. 크로아상이랑 커피. 아, 이 여유. 지금 개 짖는 소리 들리시나요? 여기가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자도 되더라고요. 사실 어제 편의점도 털었어요. 왜 이렇게 맛있어?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아니, 일본에서 다이슨 못 썼어? 몰랐어. 이런 이유로 여행 내내 머리가 산발입니다. 내일부터는 매일 소도시를 이동하는 일정이어서 오늘은 제가 몇 년 전에 먹었던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긴자에 갈 거예요. 여긴 정원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출발하기 전에 둘러보려고요. 아니 내가 손풍기를 왜 애기용을 산 거야? 이렇게 소원을 써서 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도 진심으로 빌고 두고 왔습니다. 제발 이뤄지기를. 이거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저 도쿄에 맛집 180개 저장해둘 정도로 한때 맛집의 진심이었습니다. 860원일 때 대량 환전해둔 나. 그래서 현금 박치기로 다녔습니다. 오늘 예약 다 찼는데 다행히 한 명은 가능하대요. 여기서 정신을 잠깐 잃었는데 내 손에 이게 왜 있죠? 자 여러분도 한 잔해. 짜란. 약간 크리스피함이 예전이랑 다른데? 자 아. 죄송해요 제가 다 먹었어요. 마침 스누피 팝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누피 모자 왜 안 사온 거야? 저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니 집만 나오면 어떡해. 백화점 지하 디저트 코너 좋아하시는 분 없나요? 제가 이렇게 줄 서 있는 데서 사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늘보다 뭔가 더 들떠있는 나. 여기도 10년 전에 줄 서서 샀는데 맛있었어요. 유바리 메론은 못 참지. 땅. 왜 샀지? 짠. 아, 왜 샀지? 면세 상품은 교환 반품 불가라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오늘은 케이크 초토화 엔딩. 제가 이렇게 뛰는 이유는 아침 7시에만 이 대왕의 물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약간 전설의 고향 느낌 나지 않아요? 뭔가 저승 가는 다리 같기도 하고.
오늘은 슬램덩크의 성지 가마쿠라에 가는 착장입니다. 계란 샌드위치는 여전히 최고다. 가마쿠라 전에 에노시마부터 가려고요. 이건 쇼난 모노레일이라고 하는데요. 차량이 선로에 거꾸로 매달려서 달리는 게 좀 특이해서 타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약간 일본 바다 영화 보면 나오는 그런 배경의 분위기였어요. 아까부터 진짜 어려 보이는 서핑하는 남자애가 일본 말로 말을 거는 거예요. 어이 학생 찍으니까 왜 도망가? 이 에노덴을 타고 작은 역마다 내려서 구경할 거예요. 아, 선풍기 킹받네. 여러분, 이게 SNS 성지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인생샷을 남겼다? 그놈은 뭘 해도 될 놈이야. 근데 날씨만 이렇게 안 더웠어도 진짜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여기도 꽤 유명한 밥집인데요. 도저히 웨이팅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밖에 앉았습니다. 여긴 이렇게 에노덴을 밥 먹으면서 볼 수 있어서 핫하다고 하네요. 36도의 야외에서 고등어 먹어본 사람. 근데 또 어이없게 고등어가 너무 맛있는 거야. 녹고 있습니다. 아니 맥주 모델 붓다는 좀 아니지 않아? 근데 관광객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가니까 되게 쬐끄맣고 앤틱한 샵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한여름에 와서 그렇지 봄이나 가을에 오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재우는 거냐? 도쿄 자주 오시는 분들은 여기가 1시간이면 오니까 좀 색다르게 하루를 보내는 방법으로 추천해요. 일본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같은 느낌이 났는데 실제로도 이 근처가 배경이었다고 해요. 다시 도쿄로 돌아와서 호텔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긴 시부야에 새로 생긴 호텔인데요. 원래 시부야에서는 엑셀 도쿄라는 호텔을 자주 갔었는데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호텔을 바꿔봤는데 가격 빼곤 괜찮더라고요. 야, 역시 시부야. 밤 10시에도 사람 터짐. 전 지금 라인 번호를 따이는 중입니다. 근데 잘생긴 거예요. 제 웃음이 잘생김의 증거입니다. 아까 거절했는데 신호 기다리니까 또 왔더라고요. 너무 애교 부려서 나 무슨 호파 선수가 영업 나온 줄 알았죠. 지가 이쁜 걸 알아. 나 또 돈 많아 보였던 거 아니야? 누나 이제 삐삐거든? 왠지 얼굴 상태 보니까 장기 털릴 뻔한 것 같다. 이 뭐야? 오늘은 편의점 먹방 엔딩. 암막 커튼이 없어. 아까 잠결에 찾았을 땐 없었는데 있었어. 바보. 제가 사실 어제 지하철을 잘못 탔었거든요. 낯선 역에서도 북해도산 우유를 발견하곤 샀었어요. 여기가 또 핫한 맛집인데 8시에는 예약이 다 차 있었는데 9시에 잠깐 열렸어요. 근데 몇 분 만에 마감됐더라고. 짠. 사실 이걸 사려다가 네. 우유도 산 거거든요. 꽤 맛있지? 맛있다. 점점 얼굴이 찐빵. 제가 르니나 라이브 때 소개해드렸잖아요. 전 진짜 찐템만 보여드린다고요. 오늘은 가와고에 가는 날입니다. 여긴 에도 시대가 잘 간직된 곳으로 요즘 일본 MZ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래요. 아씨, 이번 여행 헤어는 포기. 요즘 저희 집에서도 쿠팡이츠로 정말 서울의 맛집을 다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도쿄 맛집들도 이번엔 좀 그닥이더라고요. 사실 여기도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원래 부카케 우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꽤 맛있더라고요. 가마고에가 또 간장으로 유명하대요. 요게 마음에 들어서 나올 때 하나 사왔습니다. 또 가마고에서 유명한 게 고구마인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비주얼인데 이게 무슨 맛이더라? 아, 맛탕.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시식이 맛있어서 하나 사와봤는데 서울 와서 먹어도 맛있었어. 아까 가게에서 애가 우니까 아빠가 들쳐업고 뛰어나가시더라고요. 이 37도 애가 울어도 그냥 웃어. 애도 어리둥절하다가 안 울더라고요.
여기는 기모노 빌려 입고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저도 원래 계획은 그거였는데 37도에 있긴 나 너무 늙었어. 오이 싫어해서 이것도 패스. 제가 지금 어디에 돈 쓰냐면요, 지금 제 운세를 받으러 가시는 중입니다. 아 진짜 너무 재밌는 거 아니냐며. 여긴 구글 지도에도 없는 생맥주 맛집인데요. 덥고 다리도 아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서 들렸는데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무엇보다 이 나마비로 퀄리티 한번 보세요. 전 약간 의외의 장소를 발견했을 때 정말 행복해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찐 웃음. 가와고에만의 서정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작지만 전 여기가 가마쿠라보다 좋았어요. 고구마 아이스크림? 이건 또 못 참지. 너무 빨리 녹아서 허겁지겁 먹었는데 그냥 그랬어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영어로 하셔서 민망하실까봐 일본 사람인 척하면서 찍어드렸습니다. 미피샵 앞에서 인생샷 찍으신 분? 저였어요. 여기가 고구마 브릴레라고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라 그래서 또 저도 모르게 들어갔죠. 맛은 전형적인 여러분이랑 제가 아는 그 브릴레 맛인데요. 이 시점에서 제 달다구리 허용치가 한계가 와버렸어. 근데 리셋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이겁니다. 완전히 진한 녹차 보이시죠? 냉녹차에 빠져가지고 한국에서도 맨날 먹고 있어요. 아침에 예약한 그 식당인데요, 예약해도 기다려야 되는데 전 히토리라서 바로 들어갔어요. 딱 SNS 각이 나오는 비주얼이죠. 유명해서가 아니라 시부야에 워낙 맛집이 없어서 여기 오게 될걸요. 불맛 나는 함박 스테이크만큼 여기 이 밥도 유명하더라고요. 여기 워낙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가서 한 번쯤 보셨던 비주얼일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맛이냐면 맛있긴 한데 막 소름 돋게 맛있는 그런 건 아닌 그냥 적당히 맛있는 맛? 나오자마자 연덕에서 쥐랑 마주친 거야. 몰랐는데 호텔 바로 앞이더라고. 내일 완전 다른 도시로 넘어가서 시부야 밤 쇼핑을 나가는 중입니다. 제가 일본 와서 계속 변비에 시달린 거예요. 돈키호테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요. 값싼 중국산 전자제품 때문에 이것도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1층에서부터 6층까지 계속 마주친 남자가 있었어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여자분들 밤에 혼자 시부야 다니지 마세요. 설마 계산 1시간 걸렸는데 잊진 않겠지? 덕분에 쇼핑 더 이상 못하고 빨리 호텔로 들어갔습니다.